지금부터 20분 정도에 걸쳐서 미리 우리 용의사님이랑 또 고작가가 저한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미리 엄선해서 온 질문을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경제 공부해야 하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썼던 책 유쾌한 이코노미스트의 스마트한 경제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6년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뭐 새 책 안 사셔도 돼요. 중고 헌책방에 있습니다. 그럼 뭐 사서 보시면 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북도 나와 있고요. 저는 꼭 제 책 뭐 사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편하게 한번 좀 비용 부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 제가 경제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교과서부터 처음에 들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경제 교과서 있잖아요. 두꺼운 거. 8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들 있죠. 연습 문제 수록하게 있는 거. 이게 경제 공부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아, 갑자기 교과서 파는 수많은 출판사에 밥줄을 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런 책은 몇 학기에 걸쳐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따라가는 용도로는 괜찮아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것만 가지고 혼자 독자적인 공부를 한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요새 나온 교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셉모글루가 쓴 최근에 거시경제 교과서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샀는데 지금까지도 한 100페이지도 못 나갔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왜? 너무 줄칠 게 많아. 그렇잖아요? 너무 외울 게 많아. 이러다가 퍼지겠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고를 때, 공부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원칙. 자, 입문서. 쉬운 책부터 합시다. 여기 적어놨어요. 자, 서문부터 1, 2장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점 가시라고요. 그죠? 서문부터 1, 2장부터 있는데, 자, 내가 이 챕터, 이 부분은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게 5개, 6개 정도면 모르겠는데, 10개 뭐 이상으로 나온다.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자, 그거 읽어봐.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분이, 와, 이 책 번역 되게 이상했어요. 이 책 정말 별로였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셔요.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그런 책을 읽으셨어요? 저 이렇게 얘기하면 대놓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다 읽었어요. 내가 그랬죠. 뭐가 남던가요? 아니요. 그냥 기분은 뿌듯했어요. 여러분, 경제학의 세계는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의 시간은 유한해요. 그러면 효과 좋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뭐하러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잡고 여러분을 스스로 고문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안 읽을 거잖아. 난 이 책을 읽었다라는 거에 대한 기분만 좋아졌지 그 뒤에 다시는 그 비슷한 책 안 읽을 거잖아요. 아, 참고로 제가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분은 경제학 박사세요. 굉장히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경제학 박사고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로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한 세대에 한 명이야. 한 해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수능 1등이야. 그런 사람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하면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의 최고 중요한 교훈이 나오죠? 여러분, 열심히 다이어트를 막 하다가 갑자기 내가 야구 보는데 우리 팀이 잘 안 풀리고 치킨 광고 나왔어. 에이 하고 주문해서, 그것도 2인분 주문해서 1인 2닭을 하고 퍼져 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팅팅 부은 얼굴을 보면서 난 망했어 그러고 다이어트 집어치우신 적 많죠? 제 이야기예요. 저 그랬습니다. 저 정말 야구를 끊고 관대해졌어요. 요새 야구 안 봅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너무 못해가지고 요새 야구 안 봅니다. 야구를 끊고 제, 아니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 때려치면 돼요? 안 되죠? 똑같아요. 책도 그렇습니다. 이 책 어렵다고 해서 엎어질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엎어지는 쉬운 방법이 뭐예요? 쉬운 책부터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때 좀 쉬운 책. 예를 들어서, 그죠?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든가. 안 그렇습니까? 뭐 스마트한 경제 공부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쉬운 책을 읽으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의 이제 쉬운 책을 한 분야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질문을 예를 들었어요.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죠. 제 책을 읽고 나니까 채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한 책이 나왔죠.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채권 투자의 비밀 같은 책. 되게 얇은 책들이에요. 아 그리고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다 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는 거예요. 읽다가 보면 뒤에 참고 문헌 나오죠. 그런 책들 읽다 보면 참고 문헌 나오면 중복되는 애들이 있죠. 아하, 내가 인정한 저자가, 그죠? 이 문서를 여러 번 읽어야 돼. 하나만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다 보면 점점 재밌어요. 나 이거 아는 이야기인데, 아, 이 책 별로 내용 없어. 그분은 쉽게 쓴다고 쓰면 돼. 여러분이 실력이 는 건데, 그분에게는 여러분이 이제 욕을 먹이는 거지. 그러나 그분도 그게 목적이야. 그죠? 이런 책 안 봐도 돼. 근데 드디어 초급인 거야. 중급이 뭐냐? 자,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쉽게 쓰는 사람들이 계속 인용하거나 거론하는 저자들이 나오죠. 그 책 한번 읽어보자. 이제 약간 중수가 뭐냐면 초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쉬운 책을 계속 읽어요. 이 책도 읽고 이 책도 읽고 쉬운 책을 여러 번 읽어요. 저는 어려운 책 한 번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쉬운 책 여러 번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안 돼? 아니, 넘어가세요. 처음에. 그죠? 두 번, 세 번 읽으면 되지 뭐. 다른 책 한번 읽고 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풀려요. 왜? 책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 그러다가 추천하는 책을 찾았더니 드디어 한 명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폴 크루그먼이었습니다. 아니, 물론 요새는 안 읽어요. 그 사람 책. 요새는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나 그 사람 뭐 경제학의 향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불황의 경제학 쓸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런 분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 책을 어떻게 한다? 개독. 그 사람이 쓴 책은 다 읽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 작가가 쓴 책은 다 읽어보겠다. 그러면 이제 고 작가가 부끄러워하는 책들이 나오겠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첫 책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수님에 대한 최대의 그 흉보기가 뭔지 아세요? 그 교수님이 쓴 석사논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분노하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욕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국회 도서관 가서 제가 쓴 석사 논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부끄러워서 여러분 앞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 책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거꾸로 최근에 읽었던 책부터 위로 자꾸 올라가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책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여기서 바뀌었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수의 독서법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양반의 철천지 원수 책을 읽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썼는데 누구를 막 공격해요.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약간 피엇, 티엇 같지만 뭔가 씩 미소를 지으며 자식 여기가 약하군 이러면서 그죠?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여기가 논점이구나. 이 사람 말도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런 순간 드디어 이제 고수가 되는. 거기서부터는 좀 이따가 다시 가르쳐드릴게요. 자, 우리 초급에서 중급까지의 방법을 알았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빡독. 열심히 책을 읽어요. 그런데 어떻게 빡독? 자기 수준에 맞는 책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읽으면서 정리하자. 뒤에 나와요. 정리하는 방법 이런 건 다 나오지만 두 번째, 그러다가 창고문헌 뒤지면 드디어 인생의 저자를 찾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 채권 공부를 하고 주식 공부를 하고 혹은 도시경제학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라. 그죠? 그러다 보면 그의 호적수까지 파고 어디서 논점이 있는 것까지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드디어 책을 쓸 혹은 본격적인 글을 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까지 가는 분이 나오면 저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고 온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사 전공 이코노미스트라는 거 아시죠? 제가 엄청나게 추천사를 썼어요. 그지 않아? 고 작가? 네, 프레드 머큐리가 미안하게 자세를 취했는데 아무도 호응이 없어서 감사합니다.